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전산 세무 1급을 함께할 이나모 회계사입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제도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산 세무 1급 자격 시험은요, 2018년도에 총 6회 시행됩니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짝수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됩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시험 구성은요,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론 편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15문제가 출제되고, 실기 편 문제는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마다 문항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총 17문항이 됩니다. 작업 내용은요, 차변, 대변, 붕괴를 입력하거나 또는 세무 신고 서식을 따박따박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합격 기준은요, 총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출제 범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론 문제 30점, 사지선다형으로 15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2점 배점이다. 그지요? 자, 이론편 문제는요,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요세 가지 세법에서 5문제 요렇게 15문제 구성됩니다. 앞에 네 가지 파트의 내용은요. 전산 세무 2급 출제 범위와 동일하고 전산 세무 1급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법인세법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산 세무 자격 시험 지금 처음 보는데 전산 세무 1급을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책두권 사면 됩니다. 전산 세무 2급과 전산 세무 1급.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교재로는 요네 가지 파트 공부하면 되고요. 법인세 부분을 전산 세무 1급 교재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산 세무 2급의 출제 범위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다면 여기서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 빠지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전부 다 전산 세무 1급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원가 회계 부분에 있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전산 세무 1급 출제 범위에 추가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래서 부록 편에 요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네 가지 파트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커버되고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법 이론이 이제 추가될 거다 이겁니다. 요게 전산 세무 1급의 이론편 출제 범위. 실기편 출제 범위 볼게요. 5문제, 그리고 문항수로는 17문항이라고 했고요. 자, 문제 1번은 회계상 거래가 있으면 차변, 대변, 이렇게 붕괴를 입력해야 될 겁니다. 붕괴 입력할 때, 그 회계상 거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뭔가 반영이 된 내용이다. 그러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간 내용도 함께 입력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때 쓰는 메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이고요. 그와 달리, 요 회계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 그럴 때에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요두 가지 메뉴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이고요. 배점은 12점. 문항수로는 4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완벽하게 회사의 경제 상황을 반영 못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일에 뭔가 완벽하게 채우기 위한 기말 수정 붕괴를 해야 되거든요. 심해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의 문제로 또딱 떼가지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3번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을 따박따박 채우는 것이 실기편 문제 2번이 되겠고요. 소득세법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신고 서식을 따박따박 채우는 것이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1, 2, 3, 4가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 요네 가지, 문제 1, 2, 3, 4, 요 부분은 전부 전산 세무 2급에서 학습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법인세 관련 신고서식 문제, 문제 5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배점이 좀 높습니다. 30점이 배점이 되겠고, 문항수로는 다섯 문항이 출제됩니다. 대체 요게 조금 중요하게 되겠다. 그리고 출제범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전산 세무 2급의 실기편 출제 범위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전부 전산 세무 1급 범위하고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누락되는 부분 전혀 없다. 여기서 조금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원천징수 파트에서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주로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만 공부했는데요. 전산 세무 1급에서는 급여, 즉 근로소득 말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그게 추가된다.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부록에다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네 가지 파트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커버되고 이제 전산 세무 1급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법인세 세무 조정을 이제 딱그 추가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산 세무 1급의 실기편 출제 범위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론편, 실기편 출제 범위를 분석해 보았고요. 이제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이론편 출제 범위를 이렇게 보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요세 가지 방대한 세법을 합해가지고 겨우 다섯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다 보니까, 법인세법만으로 따져보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점수 비중으로 따지면 2점 내지 4점이다. 엄청 작다, 그지요? 그렇게 따지면 법인세법 이론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법인세법 이론을 공부할 때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공부해가지고 이론표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자세로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야기 아저씨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는 기분으로 제가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쭉쭉쭉 설명을 듣고 넘어가 주시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내용에서 배운 그 내용들은요, 결국은 그 내용이 실기편 문제 풀때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사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좀 놓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기편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게 기억이 잘안 나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법인세법 이론을 공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되 절대 점수 비중이 낮다고 무시를 하면 또안 된다. 왜? 요거 가지고 결국은 실기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하되
무시하지는 말자. 그래서 키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키포인트 중심으로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법은.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실기편을 열심히 해결하게 된다. 자, 출제 범위 설명해 보았고요. 우리 교재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검증된 문제다, 그죠? 그리고 모든 출제 유형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요. 중요한 패턴이 누락되어 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형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출제 범위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이론 편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결국 실기편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반드시 연계해가지고 학습해야 되고요. 그렇게 제가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실기편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보고 바로 서식을 막 보고 접근한다. 그러면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한다고요.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론 편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실기편에 있는 란을 따박따박 채워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실기편 문제 해설을요. 철저하게 이론 편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실기편 입력 작업을 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됐지요? 요게 교재의 특징이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지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를 위한 핵심 전략은 요겁니다. 오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부록에 자주 출제되는 세무조정 20선을 제가 수록해 놓았거든요. 요 빈출 세무조정 유형 20선을 유사하게 출제됐을 때 신속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두십시오.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구출 문제를 수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4회분 정도를 골라가지고요. 실전처럼 답보지 말고 시간을 딱 재가지고 실전처럼 풀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7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합격한다 이겁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 결국 요 두 가지 작업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세세한 내용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세세한 내용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은 요 단계에서 뭔가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발견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좀 큰 그림을 보고 과감하게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장에 있는 법인세 이론 공부하시고 제2장에 있는 법인세 실기편 공부하시고 그리고 전산 세무 2급 출제 범위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록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 부록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빈출 세무조정 20선 있거든요. 요것도 부록 공부할 때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4회분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되고요.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뭐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든가 또는 세법학이라는 학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키포인트들을
위주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러한 키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전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키포인트를 따박따박 잡아가면서 학습하셔야 되고 구석진 내용들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괜찮다고 저를 믿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지치기 전에 이 전산세무 2급 과정을 진도를 쫙 빨리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요한 패턴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됐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 되면 제일 불안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괜찮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무리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눈으로 쭉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거는 시험 전날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쭉쭉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험 당일입니다. 자, 시험 당일날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자계산기를 가져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개만 되면 됩니다. 큰 거 있지요.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그것만 좀 들고 가주십시오. 물론 컴퓨터에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뭔가 계산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이 쫓기는 과정에서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별거 아니니까 계산기 꼭 들고 가시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문제 푸십시오.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전부 빠짐없이 다 설명드리고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절대 중요한 내용은 놓칠 리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접하실 때 전부 내가 아는 내용에서 출제되었구나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설사 내가 조금 모르는 분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워낙 회계학 세법이 방대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한 범위 내에서 빨리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상태로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라. 그게 중요하고요. 시간 관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산세무 1급 시험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몰라서 틀린 시험이 아니고 아는 문제를 시간 안에 다 못 풀어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 한두 개 말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따박따박 채워가면서 시간 관리해서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풀고 나오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다. 꼭 시간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고 시간 관리를 좀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 쭉 그냥 쭉 풀고 나오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공부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쭉쭉 생기십니까? 좋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